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린 정말 안녕한지 궁금해졌거든요. 왜냐면 지금 대통령이 바뀌면 우린 안녕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또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잘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 마음을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는 왜 이토록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지자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왜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내 욕망을 말하지 못하는지 그것이 궁금한 분들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 궁금증에 해답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Chapter 1. 우리는 왜 대통령이 바뀌면 다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매번 이야기하시는 노예의 마음일까요? 올해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제 다음에 누가 돼야 되나요? 누가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하시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재밌는 거는 이제 당연히 누가 돼야지 라는 이야기는 하실 수는 있는데 되게 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되게 주위에 이제 한번 분위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분위기가 썰렁하면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더 이상의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뭐 여론조사상으로 1위, 2위, 3위 하시는 분 누구를 찍어도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뀔 거라는 기대를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돼도 크게 바뀌기 힘들다. 지금 상황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그러면 뭐 누굴 찍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라는 질문도 또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이 다음 대통령을 누가 되면 이 모든 문제가 정리될 거다라고 우리 모두가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아마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 할수록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아이고 머리 아프네요. 그냥 난 1번 찍을래, 나 2번 찍을래, 3번 찍을래 원래 가지고 있었던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뭐 그렇지 뭐 이러고 다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되는 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박사님, 제가 딱 그래요. 그 문제가 사실은 내 문제라기보다는 누구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그 XX가 죽일 놈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내가 일으키지 않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힘도 내가 없다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겪는 게 어쩌면 진짜 문제지 않을까. 저는 그걸 이제 그냥 상당히 노골적으로 우리 모두가 자기가 겪는 상황을 마치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인님이 알아서 잘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심리로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게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또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노예가 노예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 지가 주인이 되려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데.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대통령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결론 내린 것이 사실 노예의 마음이라는 이야기 하신 거죠? 근데 노예라는 단어가 내 이야기로는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인정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말을 친구가 했을 때 저는 친구에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말에는 나는 아무 책임도 없고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변화를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이 즉 노예의 심리라는 것인데 노예의 심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친구가 화내고 안 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주체이고 또 우리가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주인이다라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그럼 조금 더 받아들이기 편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으로서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의심이 자연스럽게 들고 그러다 보니 주인의 마음을 못 먹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인 되기가 필요하고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황상민 박사와 함께하는 대국민 상담소가 2월달부터 전국 순회 버전으로 부활합니다. 마음읽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개조하고 대한민국 개조 전략도 탐색해보기 위해서요. 최순실 박근혜 사태에서 보았듯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문제를 덮어두고 외면하면 너무 늦는다는 진리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철저하게 말살되었던 일상과 사회에 대한 의문을 대국민 상담소에서 부활시키고 이 시대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으며 그것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대국민 상담소는 2월 19일부터 매주 일요일에 서울에서 열리며 부산, 전주, 대구, 대전을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할 예정입니다. 라이브 버전으로 황심소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 황상민 박사의 심리 콘서트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신 분, 마음을 축축 처지게 하던 나의 고민을 떨쳐버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싶으신 분, 나의 고민에 대한 즉문즉답을 얻고 싶으신 분 모두 참여해주세요. 연애와 결혼, 진로, 비즈니스 솔루션, 혼란스러운 마음에서부터 정치인에 대한 분노까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고민도 대국민 상담소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국민 상담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한 번 회원을 등록하면 2회 참여 가능합니다. 2회 참가비는 10만원입니다. 모임에서 음료는 제공되고 연이어 참여하지 않을 때 참여권은 다음 달 순회로 이월됩니다. 대국민 상담소의 회원이 되고 싶으신 청취자께서는 팟빵 혹은 황심소 카페 및 페이스북에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 후 2회 참가비인 10만원을 황심소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자세한 스케줄과 신청 방법은 포스터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이 시대가 맞이할 새로운 전환기를 대국민 상담소에서 함께 준비해봅시다. 현재 나의 마음이 이 심리 상태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를 괴롭히는 고민에 대해서 누구나 말하는 돈, 경력, 그냥 하는 거야. 인생 뭐 별거 있어? 하는 뻔한 답이 아닌 마치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WPI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WPI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check.wisdomcenter.co.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와 함께 고민 사연을 적어 셜록황 지메일 sherlockwha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속 시원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프라이빗한 개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즈덤 센터로 연락주세요. 연락처는 전화 02-6207-7430입니다. 챕터 2. 우리는 왜 쉽게 프레임에 말려버리는 걸까요? 여당 야당 논리, 노인 청년 논리, 혹은 여자 남자 논리 이런 식으로요.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는 게 네. 뭐 요즘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그렇게 쉽게 이렇게 그 프레임 안에 갇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거 좋은 진짜 좋은 지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하고 지도자를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이 이래서 좋아 또 이래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이래서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주로 우리는 했지 저 사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을 반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표현까지도 썼거든요. 그럼 그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뚜렷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라났다는 거죠. 가장 우리가 뭐 많이 듣는 거, 뭐 마실래? 그럼 뭐라고 우린 답하죠? 아무거나. 아무거나. 예. 놀랍게도 아무거나라는 마실 거는 없는데도 우리는 그 아무거나를 잘도 찾아 먹는. 그거는 박근혜 씨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명박 씨를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어쩌면 역설적으로 내가 바라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고 믿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고 그런 자비를 우리의 정치 지도자로부터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통이라고 우리는 이번 기회에 좀 뚜렷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 뭐 대통령 후보도 그렇지만 정치인들도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3선, 4선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바뀔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어떤 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진짜 좋은 질문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답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는 답을 아마 기대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답을 주기보다는요 이런 질문을 해요. 바뀐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뭘 바뀌는 거를 기대하십니까? 그거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저가 뭐 답을 한다고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는 다른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만약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분들은 지금까지는 상당히 탐욕스럽게 본인 잘 먹고 잘 살고 또 본인 주위에 있는 똘마니들끼리 잘해먹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진짜 본인은 한 몸을 희생해가지고 이 국민들에 대해서 좀 더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하겠다. 그 기여도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구체적으로 이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런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있다고요? 만일 그게 있다고 믿으시면요. 저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바라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죽기 전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는 네. 그 세대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자 그랬을 때 성급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세대혁명이 필요하다라는 말 자체는 또 똑같은 오류에 우리가 빠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차고 있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저는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그렇고 어떤 사람이 젊어서 그렇다. 그러면 뭐 옛날에 새누리 비대위했던 이준식은 이준식 맞나요? 예, 이준석은 나이가 뭐 많아서 걔가 그런 모습과 행동을 하나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린다든지 또는 그것을 생식기의 문제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짜 무엇이 문제고 또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모른 채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어떤 이유를 그냥 갖다 붙이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그 생각을 더 많이 가진다는 거죠. 저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고 훨씬 더 개혁적인 새로운 사고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를 일으켰던 리더가 있었던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개혁적이기보다는 더 수구 꼴통적인 짓을 했던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나이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는 조금 유보를 해두시고 더 중요한 문제 그거는 특정한 정치 지도자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욕망, 열망 그것이 어떤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나눌 수 있다면 훨씬 더 명확하게 어떤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 나라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든다는 거죠. 우리는 왜 쉽게 프레임에 말릴까요? 그리고 왜 쉽게 나이의 문제, 성별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로 결론을 내버리는 걸까요? 마치 아무거나 알아서 잘 해주세요의 심리라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이유는 광고 듣고 계속됩니다. 2017 조기 대선주자 이미지 연구 안내 및 이미지 워크샵 일정 안내드립니다. 이 이미지 분석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지까지 예측해보고 또 대통령 임기 기간에도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까지 알 수 있는 연구랍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대통령이 된 후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연구입니다. 이것이 어떤 대선주자의 캠프나 어떤 한 사람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가 아니라 우리 황심소를 듣는 사람들 3,000명이 1만 원의 의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연구를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황심소를 듣고 있는 지금 당신이 동참해주세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187분께서 참여해 주셨기에 이를 통해 반기문, 이재명, 문재인 씨 중 한 정치인의 반쪽, 그리고 팔과 다리와 갈비뼈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2,813분 청취자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금전적 참여가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나에게 더 희망을 갖게 하고 좋은 곳으로 바꿔가는 활동의 하나로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세요. 이미지 연구의 일환으로 대선주자 이미지 분석 워크샵이 열릴 예정입니다. 2월 8일 수요일에는 전주시청 옆 커피 팩토리 세미나실에서 4시에 열릴 예정이며 2월 11일 토요일에는 안암역 하트카페에서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언론의 뻔한 대선 후보 이미지 조사와는 다른 각기 다른 유권자가 이 시대에 갖는 지도자상과 욕구가 무엇인가 밝혀내는 연구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황심소의 이미지 연구 워크샵에 참여해 주세요. 참가비는 없으며 참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황심소 전화 010-5720-9430으로 신청해 주세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 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Chapter 3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길 바라는 것이 제 욕망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욕망일까요? 정의는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법치국가이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저는 왜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제가 질문이 아까부터 있었는데 정의가 법의 처벌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냐는 질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정의가 실현된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거 좋은. 그리고 법이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적절한 처벌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정의가
정의가 법에 의해서 실현된 거 봤어요, 다. 박근혜 씨가 탄핵당한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박근혜 씨가 탄핵을 당했다라는 게 정의가 법에 의해서 실현됐다라고 별로 그렇게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 정도는 정의가 실현된 거 아니야. 박근혜 씨가 그 탄핵이 헌재에서 수용이 돼가지고 청와대에서 떠나야지 실현된 거야. 아니야, 그거로 실현된 게 아니야. 감옥에 가야지 실현된 거야. 아니야, 그게 끈 게 아니야. 그거는 박근혜 씨가 감옥에서 죽어야지 실현된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이 나라에서 정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실현된다라는 것도 사람들은 공감하거나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정의는 내가 무엇을 정의라고 보느냐에 달려있지 어떤 법 조문 하나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것을 이 질문에서 동일하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아, 정의라는 것은 어떤 절대 진리처럼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군요. 정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훌륭한 질문이에요. 그럴 때 재밌는 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읽어보시면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잘 알려져요. 그런데 그 책을 산 사람이 처음 끝까지 다 읽어본 경우를 제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고요. 아니, 읽긴 읽었는데 네.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나중에 가면 네, 그게 정확하게 잘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은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이에요. 그리고 그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것이 정의예요. 저울은 뭐를 할 때 가장 저울의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밸런스를 맞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울은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정의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게 서양에서 말하는 정의의 핵심 개념이에요. 한 사회에서 밸런스가 어떻게 맞춰질 수 있는가? 각자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다 다르고 그 욕망을 충족하려는 방식도 다 다른데 어떻게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밸런스를 너희 개인의 사적인 욕심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눈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이게 나는 밸런스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저울이 기울어져 있으면 나는 그게 기울어졌다는 걸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거를 바로 밸런스를 맞춰야 될까요?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나오는 게 법의 존재의 이유라고 주장을 하고 그 인간들이 바로 정의의 여신을 자신들의 후원신으로 모신 이유랍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법으로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법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고대 로마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자, 그 질문을 해야 되죠. 그게 한국의 법은요. 사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맨 처음 법을 만든 거는 대한민국을 맨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선시대의 최고의 법은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왕조시대에 어떻게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정확하게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왕조시대의 법이라는 것은 짐이 곧 법이다라는 그 틀이었기 때문에 모든 법은 왕에서 나와요. 자, 그런데 조선시대가 끝나고 이 나라는 그 조선시대의 왕조시대보다 더 심한 일본의 천황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제국 천황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그러면 지금의 법은 일본의 그런 법을 운동할까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 법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도 그렇고 그 심지어는 법전도 그렇고요. 아, 그럼 처음에 법전 자체가 그때부터 일제시대 당근이죠.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그럼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가 받았을까요? 아니,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좀 새로 그
우리나라가 이슈가 끝나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정리돼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네, 그게 대한민국의 법조문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 그분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만들었을까요? 모르는 걸 기반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안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대일본 제국 대학을 다니면서 배운 대일본 제국의 법전을 기초로 해가 만들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고. 박사님, 절대 진리처럼 생각해왔던 정의도 모두 각자에게 다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에겐 좀 충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법이라는 것도 그 기본 태생이 그러하다면 약간 띵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또 법대로 해야 하고 법치국가이고 헌법을 존중해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왔었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 또한 내가 풀고 싶은 문제의 답이 아니라 막연한 정답과 같은 것이었네요. Chapter 4. 사람은 원래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계속 속을 수밖에 없나요? 속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번 대선으로 계기로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부분은 개개인이 바라는 어떤 욕망, 정치적 욕망들에 대해서 표현을 분명하게 원하는 거 뭔가 한 가지라도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우선은 제가 가장 지금 대선을 기다리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뭐 유아나 또는 청소년들 관련해서 교육에 대한 예산을 이 국가가 좀 더 확실하게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네. 박근혜 씨도 이 뭐 그 영유아 보육 수당이든 뭐 이 보육비를 확실하게 투입하겠다라고 공약을 냈고 또 어쨌든 간에 그걸 하는 이 쇼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얼마든지 그와 비슷한 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막연히 교육 예산이 증가시키는 또는 이런 복지 정책을 쓰는 그런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정책 공약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여전히 사기성의 일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했을 때는 선거 때가 되니까 포장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정책을 할 그 각 부의 장관들이나 이런 사익 추구를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사익 추구를 덜 하고 그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슨 이전 관련 일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적어도 이제 사대 그러니까 강이 흐르게 냅두고 강 막지는 막게 하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얼마나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 당했으면 흐르는 강물을 흐르게 하자 나는 너무나 당연한 것만 하더라도 잘한다고 믿게 되는 이 마음이 됐을까 그거 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참 이 나라 정치를 나름대로 잘하시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장관을 참 잘 뽑아서 이 나라가 잘 하셨죠, 그죠? 특정한 대통령이 실제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어떤 업적을 남기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뭐가 돋보였냐 하면 국민들이 지가 하고 싶은 소리 하는 거 심지어는 당신에 대한 욕을 하는 것도 그거에 대해서 허용하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 국가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가장 미니멈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을 꼽아라면 노무현 대통령을 저는 꼽고 박정희 대통령을 훌륭하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 누구다? 여기 계시는 분 누구나 18년 동안 대통령 하면 박정희가 한 그 정도 업적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박정희가 이 죽는 그 해에 대한민국은 경제가 더 성장하기는 커녕 거의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고 망하는 지경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거의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확실히 하게 된 거는 전두환 시절이었다라는 거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조차 그것이 사실이었어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사실, 그 많은 사실 중에서 내가 믿고 싶은 사실만 선택적으로 내가 언급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믿고 싶어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다. 그 정도는 우리가 조금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막연히 내가 그냥 좋아하고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되면 아 만세 그 다음에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안 되면 그래 저 나쁜 XX어 이 세상에 내가 더 이상 관심을 갈 수 못하리 이러면서 다 포기를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돼도 그 인간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지 패거리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로 이 나라를 움직이게 되고 그게 박사모, 모사모 이런 그렇죠. 사모하면서 사모하는 게 아니라 산으로 몰아가는 인간들이 돼버리는 거죠. 아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아래서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지지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면 에휴 망했다 그냥 관심 끊고 내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이 어쩌면 실제로 진짜 이 나라를 망치는 국민들의 아주 뚜렷한 행동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든 어떤 사람을 미워하든 그거를 떠나서 내가 정치 지도자를 선택을 할 때는 내가 대체 무엇을 강하게 이 나라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내가 바라는 변화가 뭐고 내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내 살아가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내가 돈 벌어먹고 내가 먹고 사는데 열심히 신경을 써야 된다면 적어도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거기에만 초점을 두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건 정치 잘하는 거거든. 그걸 가장 잘해줄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 그 사람을 뽑는 것이 바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거. 자기 욕망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나라 사람들은 항상 당해요.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뚜렷이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만 되면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도 어쩌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예.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잘 없거든요. 그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야기하면 마치 싸우는 모드로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을 뽑을 때 속으려고 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이명박 박근혜 나는 안 찍었다 많이들 주장하시겠지만 이명박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뽑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하는 그들의 욕망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욕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덮어놓고 욕하면서 오히려 더 결집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이유도 박근혜나 이명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만 주장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들만 붙이고 진짜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박사님, 그러니까 나름 합리적으로 충분한 이유들로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믿고 싶은 걸 믿은 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간은 결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내가 믿고 싶은 논리들은 접어두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내 욕망에게 물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황심소에서 그토록 욕망을 계속 이야기한 거였네요. 챕터 5. 우리는 왜 자신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분명히 특정 지도자에 대한 선호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선호를 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선호를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걸 이야기하면 싸우자는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중국집에 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짜장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짜장면이라고 이야기할 확률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동이라고 이야기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짜장면. 네. 이게 한국 사람의 심리가 하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욕망을 표현하는 건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주위 사람들을 먼저 잘 살펴야 돼요. 그게 눈치를 살피는 것일 수도 있고,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인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내만 당했네, 나중에 나 다른 거 먹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약간 비슷한 뭐 말씀 하나 드리면, 네.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 같고 얘기를 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항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래요. 왜냐면은 일을 할 때 자기는 직원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독일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한국에서는 들어와서 자기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벌써 표정이 굳고 감정적으로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정치적인 경향이나 이런 걸 자기 의견을 낼 때도 저희도 어쩌면은 나의 의견을 그냥 얘기하는 건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건가? 나를 시기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독일에서 살다가 이 한국에 와가지고 본인 입장에선 직언을 이야기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분에 대해서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엄청 싸가지 없는 아주 꼴보기 싫은 인간이 되거든요. 오늘도 제가 친구랑 전화를 하다가 친구가, 야, 한 교수, 좀 제발 좀 말 조심하고, 아무리 그렇지만 또 너가 무슨 짓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조심해. 가족도 있는데, 이야기를 할 때, 그 경우에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이 어쩌면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바르고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분들은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냐면요, 병에 시달리는 그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세요. 왜 그러냐? 가슴속에 마음속에 참고 담아두는 게 많다 보면 기본적으로 면역 결핍증이 나타나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든 그게 뭐 당뇨로 나타나든 이런 상태가 아주 자연스럽게 인간한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는데,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나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착한 마음으로 남들한테 잘 맞추려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네요. 네, 그게 사실이거든요. 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참 착하신 분들이다. 근데 이 분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야기를 하세요. 그분들이 이명박 씨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명박 씨에 대해 큰 기대를 가졌던 분도 그분들이고요. 박근혜 씨에 대해서 크나큰 기대를 가졌었던 분도 그분들이고요. 지금 뭐 반기문 씨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는 분도 그분들이에요. 예, 네, 이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이에요. 예. 네. 왜 그러냐면 황심소가 공격을 지금 많이 받기 때문에 댓글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문재인 씨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은 특히 안 자르고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주변 사람이 저에게 착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도 착하게 대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는 자주 실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사실 권선징악이라는 것도 어릴 적 동화책에서부터 줄곧 들어온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권선징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산타 할아버지도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물을 명확하게 말한 아이에게 부모님이 그 아이가 원하는 바로 그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여전히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그 환상에 빠져 있는 걸까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은 선물을 안 주신대요. 기획 작가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 나레이션의 노재영.